8강으로 가는 승자전 세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테란 조기석 선수예요. 오늘 1세트 경기 승리 따내고는 이후에 캐리어에 당하면서 1대1이 됐습니다. 빨간색 장윤철. 상당히 좀 안전한 위치에 팔론을 지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앞마당 쪽에 혹은 전진에서 팔론을 짓는 프로토스였습니다만. 네, 프로버너 보내면서 견제하고 백 대니까 바로 가스러시하죠. 네. 이거 위치 계속 보죠. 예. 체력이 좀 빠졌기 때문에 신경 써줘야 돼요. 케어해줘야 돼요. 히트앤드론이 신발 하나 또 오죠. 히트앤드론이 너무 빨라요. 네. 여기 가스도 못 먹고 있는데 코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특히나 더 그렇죠. 네. 상대가 테크가 빠르다라는 점은 수리비도 분명히 청구하러 올 거고. 그리고 벙커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네, 수리비 청구. 돈쓰게 만들어요. 수리비 청구 해가면서 로보틱스도 또 올라갔기 때문에 이후에 예, 로보틱스를 활용한 예, 이런 견제도 좀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야 옵저버 터디를 짓고 트리플을 바로 갔습니다. 네. 옵저버를 추가하고 드라군에 어쨌든 요 정도 숫자의 드라군으로만 압박을 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라서 죽을 이유가 없죠. 죽을 필요도 없고 이미 자원에서는 화가 앞서가겠는데요. 컨셉이 달라요. 이 터렛 자체는 옵저버를 막기 위한 이런 용도로도 활용이 되지만 여기가 지금 컨셉이 달라요. 셔틀리버로 대표되던 장윤철의 테란전이 지금은 옵저버의 포게이트가 됐습니다. 트리플 빨리 땡겨서 가져가고 빨간 점 찍혀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전 맵을 다 봐요 지금. 네. 네, 모든 맵을 다 봅니다. 상대가 벌천 안입이라든가 뭐 이런 그 활발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이 지형이 이게 테란으로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일 겁니다. 야 느지막히 슬금슬금 걸어 들어오는 셔틀 리버입니다. 네. 네, 질럿이 타고 있기 때문에 포격 딜레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터렛은 뭐 빡빡하게 지어놨네요. 그 길목을 좀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게이트 늘어나고 있어요. 테란도 한 5팩 정도가 올라간 이런 상황인데 프로토스 게이트는 이미 더 지어져 있거든요. 네, 쭉 리버 좀 내려오고 있어요. 와, 야 여기 하나 좀 잡아주고. 예, 리버는 지금은 잘 찍어잡은 이런 상황이긴 한데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다리 쪽까지 건너오지 못하도록. 최소한 저 다리 지역에서 테란 쉽게 못 넘어오게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네, 리버. 자, 한 방. 오우. 네. 자, 내려놓고 이제 갈가먹는 싸움을 준비하는데요. 시즌 풀었어요. 리버에 의해서 탱크 자체는 잘 지켰지만 테란은 수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좀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던 거거든요. 네. 들어오는 프로토스를 오우. 오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뒷스타 게이트. 네. 스타 게이트를 9개 하나 지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스타. 그래서 예. 하나만 치는 것처럼 그래. 뭐 캐리어 막을 수 있을까 싶네요. 4개예요. 4개예요. 4스타입니다. 4스타. 네, 포스터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 탱크. 탱크 하나 내려놓고 한방 찍자. 야 이거 한 방에 위치 좋아요. 네, 2킬 4킬 마인 공격하고 네 여기 하나 좀 야 이거 대 질럿도 데려갔어요. 네. 굳이 병력 소비 안 하고 그냥 질럿 리버로 막아서면서 여차했을 때는 템플러로 상대방 병력의 흐름을 막는 이런 식의 플레이. 네. 다리 때문에 진출 속도가 너무 좀 느리긴 할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스타 게이트가 많기 때문에 딱 두 번만 돌리면 캐리어 네. 그냥 완성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다리 건너가기 너무 계속하죠. 힘듭니다. 질럿만 소모시키고 리버로 상대방 병력들 앞선 잘라내면서 시간 벌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관철시키고 있어요. 네. 스톤까지 쓰면서 시간 끌죠. 시간은 장윤철 선수의 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조금만 시간이 들어가면 8기의 캐리어가 갖춰지게 되는데요. 아 리버로 지금 이거 막았어요. 리버로 다리 쪽 건너오는 거 다 단속했어요. 네. 나옵니다 캐리어. 자, 한 턴 나왔고요. 네. 네. 리버 두 개를 통해서 지금 시간 계속 끌어준 작전. 이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캐리어에 대한 인식은 지금은 있는데 다리 건너가기가 리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네. 예. 9시 공격을 하면서 천천히 진행을 할 생각이 없었고 네. 좀 더 빨리 끝내기 위한 그런 다리를 건너기 위한 선택하다가 네, 안 풀리니까 바꾼 거잖아요. 네, 그냥 지금 9시 밀자. 네. 여기 깨고 가자. 네. 오 이거 좀 살려요? 살렸습니다. 자 여기 좀 살리고 탱크들을 전부 다 걷어내고 있는데요. 네. 테란도 지금 인구수 지금 190이에요. 네. 저거 마무리 짓고 한시를 소수 병력 보내주면서 끊어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오 이거 리버 캐리어. 리버 캐리어. 자 리버 지금 두 개가 지금 버텨내고 있고. 네. 넓은 템플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넓은 공간으로 캐리어도 나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네. 오. 캐리어 둘 잡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토스는 이게 지상군과 캐리어가 함께 양쪽을 다 막긴 쉽지 않거든요. 그다음 중앙을 가진 쪽에서 1시, 9시 번갈아 가면서 때려줘야죠. 네. 지금 테란도 지금 200병력 스톰 들어갑니다. 예, 탱크 숫자가 적고 군량 개체수가 많아서 캐리어 단독으로 지금은 뭔가 밀고 들어가기에는 부담도 있어요. 네. 지금은 끌어들여서 싸우는 게 최선입니다. 인터셉터 지금 제거를 계속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뒤쪽에 리버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네. 아, 이쪽 돌아가네요. 네. 여기서 시간이 좀 오래 옥신각시 캐리어 숫자가 많아서 한번 슥 들어갔다 나가면은 탱크가 뭐 한두 개씩 죽어나갑니다. 네. 저기 숫자가 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 너무 안 열기입니다 열기. 예, 이건 인터셉터나 캐리어를 잡으면서 자원전을 펼치기에는 9시 공격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한신이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돈 쓰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자 여기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빠릿빠릿한 움직임들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좀 바로 패고 와서 이 언덕으로 올라오는 이 소세 병력들은 캐리어를 통해서 정리가 좀 가능하죠. 골리앗이 와야 됩니다. 바로 추가 인구수까지 채고 있는 상황이고 아 이런 교환들은 더 많은 자원을 먹고 있는 쪽이 원하는 바일 거예요. 네. 아, 예, 지상군으로 캐리어 상대하기 정말 좀 까다로운 위치거든요. 아, 이 지역은 그냥 스치기만 해도 탱크가 수비라인 탱크가 다 지워졌고요. 그냥 무슨 벌레 잡듯이 그냥 툭툭 건드리면 네. 없어져요. 그래서 인구수 격차는 60. 네. 자, 200병력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장윤철 선수고 습격해서 잡아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캐리어의 어떤 운영 체제를 당장 부술 수 없다면은 멀티 지역을 말려야 되는 게 조기석의 할 일입니다. 네. 그래. 자원추 쪽으로 공략 들어가는데 아 이거 여기 일일이 자원추도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일일이 이거 캐리어 움직임 따라다니다 보면은 육로로 따라다니다 보면은 동선이 꼬이거든요. 이제 비싼 유닛이라고 네.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오히려 미네랄이 적게 들어가는 저렴한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구정과 달리 테란 상대로는 가스가 예, 워낙 또 이제 많이 남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병력 골리앗 숫자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아 여기 골리앗이 좀 부족한데요. 물론 네. 생산된 병력이 있긴 합니다만 커맨드? 들어가서 커맨드만 먼저 깨자 여기 깨놓고 하나하나 각개격파하게 되면 자 병력 싸움에서 자 이렇게 지형을 이용하는 플레이라고 하는 캐리어를 상대하기 많이 까다로워요. 네. 자 이렇게 이동할 1차로 이동할 때 지금 끌어먹기 나오죠. 예. 그러니까 지형을 순식간이에요. 활용하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까지 캐리어가 못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유도 있는 거고 그동안 먹은 자원도 테란보다 많으면서 전투 자체도 더 이 잘해왔다라는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병력이 아예 못 나옵니다. 나오는 공격 자체도 거기 때려! 그럼 나는 지금 나온 거 골리앗 여기 맛있게 먹을게. 어차피는 네. 한시 있잖아. 게다가 이제 뭐 그동안 자원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아요. 테란의 공격을. 네. 그래서 좀 자원주 쪽으로 공략을 하고 좀 가난하게 지금 유지비가 좀 많이 나가게 좀 만들어보자라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조기석 선수이긴 해요. 아 이렇게 되면 자원을 못 돌리는데요. 한 네. 군데도. 여기까지 무너지면 이제 자원 없죠? 예. 이거 건들면 없어질 겁니다, 코멘트. 네, 코멘트. 그냥 터지죠? 와, 그냥 지워져요. 돈 없어요. 네. 지금 여기서 237에서 지금 멈췄습니다. 네. 237. 237. 많이 본 것 같은데, 237에서 멈췄어요? 예. 지금 힘을 잃었어요, 테란이. 예.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이 경기를 잡아내려면 1시, 9시가 물론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동시 타격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봐요. 네. 하나씩 때려봤자 쓰러질 장윤철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어우, 단단하네요, 진짜. 장윤철 선수. 여기서 포스터를 올리고 난 이후에 준비해온 그 시나리오대로 경기가 이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중앙을 잡았다라는 것은 캐리어는 중앙 함부로 못 들어다니잖아요. 1시, 9시 공간이 열려있는 건 테란뿐이었단 말이죠. 와, 캐리어가 스톱. 없는 쪽을 밀어냈어요. 스톱까지 가면서 이 병력과 잔여 병력까지 템플러 캐리어 네, 다 지금 정리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도 지금 GG!